진짜 잘해다. 아유, 기분 좋은 살려. 커피 갖고 올라오는 거야? 응. 아이고, 이씨야, 내 혼자도 잘해. 잘해. 오늘 탐사 여행지도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짐골 쪽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향적사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만리산을 끼고 도는 인도인데요. 아주 상당히 운치가 있고 좋은 곳이네요. 노노부위생과 함께 달려보면서 힐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도가 그렇게 험한 인도는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꼭 SUV나 사륜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곳이 향적사인데요. 군데군데 오면서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적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오리지널 인도니까 인도 탐사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군데군데 혹시 또 차박할 때가 있으면은 차박할 때도 제가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에서는 어떤 또 영상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노르모이사는 이곳 상거리에서 직진하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향적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리게이트가 이렇게 있네요. 초입에는 아주 노멜이 좋네요. 아, 예, 군데군데 이제 노멜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 노멜을 노르모이사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이정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내 표시판도 되어 있네요. 만리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북코스 만리산 신릉거리에서 그 달군 마을 허리치가 여기네요. 향적사 멀목생태공원 관찰 있고요. 이곳 또 산악 바이크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길이 그렇게 난해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초입으로 봐서는 승용차도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초입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끝까지 탐사를 해보고 이곳이 어떤 차량으로 여행을 해야 될지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딱 계곡이 깊으네요. 여기 좌측으로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계곡. 아, 요 앞에 산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만리산이 모양인데요. 만리산 자 위에 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가 돌아 돌아 올라가나 본데요. 아하, 만리산이 700, 800m가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쉬었다 갈 만한 넓은 데가 또 있네요. 와, 여기는 숲속이네, 숲속. 아주 풍경이 좋네요. 길이 포장이 안 된 곳에 군데군데 바위들이 올라온 곳이 있겠네요. 이곳은 초입에는 괜찮은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노면이 안 좋은 곳들이 들어 있네요. 이곳은 SUV 차량 이상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승용차는 이곳에 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하체 손상이 갈 수도 있겠네요. 아주 지금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이고야. 아주 좋네요. 인도 탐사 맛이 이게 아닌가 싶네요. 한적한 아주 이런 깊은 골짜기에서 힐링하면서 달린다는 게 상당히 매력이 있죠. 아마 여기서 가다 좋은 곳에 있으면 커피 한잔 먹고 가자. 와, 여기는 완전히 원시림이야. 아이고, 여기가 길이 두 갈래네요. 향적사가 어딘가? 향적사가 일로 가는 게. 우선 향적사 쪽으로 가는 인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관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길이 조금 난해하네요. 이쪽은 요즘이 장마철이다 보니까 인도 탐사는 상시 기상예보를 잘 보고 해야 되겠죠. 오늘도 기상예보를 보고 오후에는 비가 지금 없다는 걸 알고 왔는데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네요. 이곳은 인도가 오리지널 인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주 관리가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인도입니다.
이곳은 오실 때는 꼭 사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차박하시는 분들께서는 깊은 산골에서 공포 체험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공포 체험. 참고로 이곳은 전화 통화도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인도길 달리다가 잠깐 쉬어가는데요. 여기 보니까 딸기가 빨갛게 있는 거 있죠. 아무도 지나지 않는 곳에 빨갛게 딸기가 이로 가고 있어요. 잘 익었다. 익었다지? 예. 딸기가 따르세요 한번. 아, 딱 잘 익었네. 깨끗하네. 아, 딸기 진짜 산딸기 깨끗하네. 이거도 있네. 따먹어볼까 나도. 이렇게 인도 탐사하면서 이렇게 청정 지역에 있는 딸기는 따서 바로 드시도 맛이 아주 좋답니다. 드시오. 우리 송여사 드시오. 아이고. 새콤달콤 아주.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맛있다. 아 근데 비가 올라오는가 바람이 아주 상당히 많이 부네. 바람이 크다. 스산한 바람이. 아 딸기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도 딸기가. 아이고야 허벅 많습니다. 산딸기가. 우리 전에. 자. 우리 어디인가 갈 때 종이컵 같은 걸로 몇 컵 그렇지 갔잖아. 종이컵으로 따 먹었지. 그게 건강에 좋다니까 많이 드셔. 정신 먹지 나를. 나는 많이 먹었어. 자, 여기 산이 아주 원시림처럼 아주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탐사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쉬어서 먹거리가 있으면은 또 따먹기도 하고 쉬엄쉬엄 가는 것도 하나의 묘미죠. 커피 갖고 오는 거야? 이씨야 내 혼자도 잘해. 잘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아주 풍경도 좋죠. 이곳에서 커피 한잔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한잔 먹고 올까요? 아, 또 맛있다, 커피 맛. 남은 거 다 주세요. 맞네. 싹 주세요. 자, 우리 포도를 적재하며 앉아서 이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아주, 즐거움이죠. 아주 시원해. 오늘,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햇볕이 안 나고 하니까 시원해. 서서한 바람은 불지만은 아주 좋네요, 느낌은. 아, 좋습니다. 뒤쪽 머리 쪽. 아, 뒤야 산이. 구름이 몰려와요. 구름이 많이 몰려와. 비 오면 안 되는데. 우리 갈 동안에 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여유 있게 하자고. 커피 맛이 어땠나요? 커피 맛인지 꿀 맛인지 헷갈려. 풍경에 취해, 커피 향에 취해. 뭐 맛을 모르는구만. 너무 좋다. 좋지. 아 이런 곳에 집 짓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곳에 와서 차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짝꿍하고 이거 아주 넓어가지고 차 잘 대놓고 쓰레기만 버리지 않고 저녁에 뭐 라면 따뜻한 거 끓여 먹고 하늘의 별도 보고 조용한데 밤에 야생 동물 소리도 좀 듣고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당신 뒤에 보고 돌 산날만이 예술이다. 이게 예술이야? 돌아가는 부분이 지금 보니까.
이런 곳에서 하루 저녁 차박하면 좋지. 그렇지만 조금 무서워. 그렇지, 무서운 점, 무서운 거는 무서운 사람은 못하고 그 무서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가능하지. 아, 여기 너 유리창단에 아, 나무가 그냥 아주 고돌이 기승하게 했잖아. 아, 최대한 이렇게 아이고야. 피해서 가야 되겠죠. 여기 달에 무지하게 열리겠네. 이게 전부 다 달에 눈뜨리네. 아. 다람쥐가 따먹고 들고 있지. 다람쥐가 다래를 먹나? 먹어? 다래는 멧돼지가 다 주워 먹지. 아. 와, 이 진짜 다래다. 아유, 조금 달렸어. 이거 땄는데. 말랑말랑 하네? 아직 너무 일러. 아, 아직 단단해. 근데 땀내가 이렇게 나지 주변에. 글쎄. 막 너무 많이 달려서 다닥다닥. 아이고. 이거 익을 때 너무 맛있겠다. 어, 이곳에 익을 때 아주 대단하겠구나. 보다도 다래나무가 다래넝쿨이 엄청 많아. 다 다래넝쿨이야. 와, 그러다 보니까 완전 원시린 같아. 완전 원시린. 다른 곳에 식넝쿨이 많잖아. 여기는 다래넝쿨이 여기는 해발이 높다 보니까 식넝쿨보다는 다래넝쿨이 많구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자갈밭이야. 돌길입니다. 돌길. 이런 데는 노면 잘못하면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아, 이제 여기가 향적사는 다 온 것 같은데요. 여기가 향적 사인가요? 어, 사찰 보이네요. 이제 향적사를 다 왔네요. 노르모이세가 지금 인도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향적사라카는 절 있는 데를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노르모이세는 이곳에서 널모 생태공원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이곳의 향적사를 본 영상에 담아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계단이 아주 오래됐고 아주 운치가 있는데요. 아, 계단이 아주 좋네요. 아주 운치가 있는 그런 계단이네요. 아따, 아유 조용하게 좋네요. 아유, 대웅전이 뭐 맹우맨에 위치해 있는 향적사라는 곳인데요. 아, 아주 이쪽 절벽 쪽이 아주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 절벽 아래 이렇게 조상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자, 위에는 토종불도 아유 아주 삼국백의 토종불 갖다 놨네. 파이터 인도 탐사 끝지점이 지금 향적사인데요.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죠. 향적사를 영상에 담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